네, 많은 우리 소액 주주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이슈를 가져오셨는데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 방금 전에 보셨듯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엇갈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대표적 플랫폼 기업으로 꼽히는 곳이죠. 예. 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의 실적은 광고 시장의 호불항에 따라서 비슷한 추이를 보입니다. 광고 시장이 좋다면 실적이 오름세를 보이고 광고 시장이 나쁘다면 내림세를 보이는 이런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1분기 실적은 유독 다르게 그 카카오가 반토막 난 반면 네이버는 좀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였는데요. 네. 이게 좀 이례적이라면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올해 1분기에 매출 2조 2,804억 원, 영업이익 3,305억 원을 각각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매출은 23.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5% 상승했습니다. 아, 뭐 네이버도 매출 2조 시대를 열었군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매출 1조 7,403억 원, 영업이익은 71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55%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제 보통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두 기업인데 이렇게 엇갈리게 나타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워낙 많아서 딱 하나의 이유를 꼽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네. 사업 부문별 매출 추이를 살펴본다면 대략적인 이유는 파악이 가능한데요. 먼저 전체 매출 중 30에서 40%의 안팎을 차지하는 광고 시장 부분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세계 경기 위축에 따라서 광고 시장도 둔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두 기업 모두 보인 광고 부분에서는 실적이 하락하거나 전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는 카카오톡 보드, 네이버는 포털 배너 광고 부분에서는 크게 실적 변화가 없었는데요. 네. 예, 그 양사는 이에 대응해서 광고 효율화 전략을 도입을 했고 일정 부분 실적 방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이버는 검색 광고를 통해서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널 광고를 통해서 광고 수요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네이버는 광고 부분의 매출이 0.2% 상승했고 카카오의 경우엔 12% 증가한 그 양상을 보였습니다. 즉 광고 매출의 변화는 두 기업의 성적표가 갈렸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셈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사업 부분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죠. 네. 예, 특히 콘텐츠 산업 부분에서의 그 성적표가 크게 갈렸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웹소설 웹툰 시장을 양봉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 구도를 그리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경우 콘텐츠 부분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4% 상승했습니다. 네. 예,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사업이 그만큼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죠. 카카오의 경우에는 반대로 콘텐츠 부분이 1% 증가하는데 그쳤는데요. 그런데 뭐 네이버가 지금 전년 대비 94%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매출로 따지면 카카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따라서 발생한 차이인데요. 예. 네이버의 경우에는 그 웹툰과 웹소설 위주로 이렇게 매출을 잡는 반면 카카오의 경우에는 음원 유통과 영상 제작까지 매출로 잡아서 규모가 더 커 보이는 셈입니다. 네. 그렇지만 네이버 웹툰의 그 성적에 따라서 전년 대비 94% 늘었지만 카카오의 스토리 부문은 이에 비해서 매우 축소한 그 양상을 보였습니다. 매출이 5% 안팎이 줄었던 이런 양상을 예.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실적이 전반적으로 성적표가 갈렸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 밖에도 네이버가 지난해 말 인수한 북미 패션 개인간거래 플랫폼 포시마크가 이번에 연결시적으로 처음으로 그 추가가 되면서 매출 규모가 증가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반면에 네. 카카오의 경우엔 포털 다음에 성장 둔화가 그 실적의 악화 되는데 영향을 미쳤고 또한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에 인프라 투자를 갑자기 증가시키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같은 상황 차이가 실적의 그 성적표의 그 양상을 좀 갈랐던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일단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포시마크 인수 때부터 우려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뭐 지금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인수를 잘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인수했을 당시 포시마크가 적자 상태였는데 이게 좀 에비타 기준으로 올해 1분기에 이른 흑자 전환을 이루면서 네. 매출은 물론 영업이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운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경영을 잘한 건가요? 경영을 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이즈도 좀 많았죠? 네. 네. 카카오와 네이버의 실적이 갈른 만큼 성장에 대한 고민이 양사 모두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기도 했죠. 근데 이와 같은 기조가 최근에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장 지표인 영업이익률이 양사 모두 감소세에 들어섰기 때문인데요. 네이버의 경우 2020년 기준 영업이익률이 23%에 육박했으나 올해 지난해 16%로 주저앉았고 네. 올해 1분기에는 14.5%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겠네요. 네, 그 영업이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성장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반증이기 때문이죠. 카카오의 상황은 이보다 더욱 심각한데요. 카카오는 2020년 기준 영업이익률이 10%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이게 4.1%까지 곤두박질 쳤는데요. 4.1%의 수치는 국내 제조업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5%인 점을 고려를 하면 제조업보다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제조업보다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낮아졌다. 네. 이런 분석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수익성 측면에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네이버가 상황은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세계 빅테크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20%를 훌쩍 넘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풀어야 될 숙제로 꼽힙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수익성 개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통된 분야를 찍었다는 게 이번 실적 발표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네, 챗 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가 그 세계를 강타한 뒤에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해당 기술을 통한 자사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2021년 5월 내놓은 초대규모 AI 모델 하이퍼클로바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하이퍼클로바 X를 오는 7월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핵심 서비스인 검색을 고도화해서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양사 모두 지금 수익성 개선이 큰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AI 고도화가 지금 숙제로 다가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